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? 내 마음대로 띠. 내 마음대로 띠. 하하, 우리 말싸움했잖아. 말띠야. 그때 생각나죠? 선풍기 할 때 말싸움하는 거. 말띠. 21살 말띠 말을 할게요. 열심히, 예를 들어, 이제 이분들이 막 정말 내가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. 우리 21살 그 나이 치고는 또 욕심 많은 반면에 공부에도 욕심 많은 분이 있고, 노는 면에서 욕심 많은 분도 있고,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 쪽으로도 욕심 많은 분들도 계시고,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원하고 싶다.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노력해서, 아, 나 지금까지는 서울대 갈 형편이, 아니, 형편이다. 서울대 갈 그 실력이 안 되는데, 성적이 안 되는데, 아마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면은 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. 올해는 그 우리 21살 그 말띠생들이 그 기운이 그닥 나쁜 기운이 아니라 그 나쁜 기운을 올해는 좋게 바뀔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도 마친다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런 찍어서도 마칠 그 운 좋은 땡 잡았다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의해서 난 서울대에 가야 되는 서울대를 놓고 싶다. 근데 내가 뭐 더 한 단계 낮춰서 넣어야 될 실력이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간다면은 아마 좋은 성적으로 내가 서울대를 가지 않을까. 좀 욕심을 부린다면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조금만 더 공부에 힘은 드시겠지만 정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양쪽에 그냥 이어폰 끼지 마시고 그냥 공부에만 정말 열심히 그냥 정말로 그냥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에 열심히 전념한다면 난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화이팅입니다. 그 다음에 33이면 참 뭐라 그럴까 막 활기 왕성한 나이. 그래서 내가 뭐 33살에 뭐 돌도 씹어먹을 나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한방주의가 있어요.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 분들 그 뭐 다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나라 말띠가 다 그렇다면 다 망하게? 그런 건 아니고 말띠 생을 그 33 말띠 중에 이제 유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한방주의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한테 1,000만 원 있어. 내가 1,000만 원 갖고 뭘 할까? 난 내 통장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1,000만 원 갖고 그냥 차라리 처근 밟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 주식에 투자할 거야. 뭐 코인에 투자할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뭐에 투자할 거야. 그랬다가는 정말로 그 1,000만 원 다 잃어버려요. 잃어버리고 또 돈 꿔서 또 투자하게 되고 또 돈 꿔서 또 투자하게 되고 그래봤자 올해는 내가 그 좋은 길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해봤자 얻는 수익은 없다는 뜻이고 얻는 이익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에 조금 삼가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뭐 애인들이 여인 사이가 있다 치면은 여인 사이끼리도 그냥 올해는 이별을 너무 많이 하라는 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진짜 좋다 그러면은 쫑알쫑알 되지 마시고 조금 한 발짝 저거 뒤로 양보를 해서 간다면 내년에는 그 기운이 돌려지면서 그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서로 올해는 말로다가 까먹지 마시고 구슬로다 까먹지 마시고 조금 뭐 부모의 좀 잘 미움으로 다 까먹지 마시고 좀 내 몸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 내 말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 이분들은 조금 좀 성급한 성격도 있습니다. 성급한 성격을 조금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45 많은 일에 참 막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. 그냥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래서 막 여기서 융자를 냈고 집을 또 샀어. 또 저기도 융자를 냈고 집을 샀어. 저기도 융자를 냈고 집을 샀어.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짜 누구 말대로 돌려막기 하나 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. 그게 정신없어. 그 다음에 차라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
조금 내가 내 돈의 수준에 맞게끔 그냥 이게 금방 뛴다더라 이거 금방 뛴다더라 그게 막 빚내서까지 막 은행권에 빚내 대출에 빚내 제2의 3금융권에 빚내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. 오히려 그게 더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까지 다 날라가 버린 해가 되고 특히 그 이분들 나이의 사주분들은 상가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요즘에는 옛날에는 상가집 가지마 했는데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 결혼식 가지마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상가집에 가해 뭐 그 대신 비방을 해서 그런 편이야. 왜 가면 이제 영원히 못 보니까 작별 인사를 해라. 그 망자의 그 친했던 망자인데 어떻게 못 가겠냐. 요즘에 이제 저가 그런 그 이미지로 바뀌었지만은 근데 이분들은 올해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. 상가집에 가서 밥을 잘 못 먹거나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내가 오히려 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내가 더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왜 꼬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기운이 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냥 뭐 친구 팬이라도 누구 팬이라도 부지를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이 말은 꼭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 책 읽읍니다. 어디까지 했나요? 빨리빨리 하라며요. 하세요. 자기가 기억도 못해. 책 읽으니까 기억 못하겠지. 네. 57세. 네. 57세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. 진짜로 눈물을 막 제가 뭐 진짜 실제로 좀 본 것 같아. 실제로 점이니까 정말로 설거지 나무 밑에서 정말 설거지 진짜 피눈물로 흘리게 설거지하고 내 자식들 대학교 보내놓고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구미 한양 시켜놔서 옛날 말하자면 한 고래 사또 원님이라 그러지 그렇게 자식들 성공시켜놨어.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. 내 자식이 너무 잘 됐으니까. 그리고 내 남편하고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별하거나 사별을 하라는 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을 말합니다. 또 남자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느 분을 남자분을 만난들 또 남자분 어느 여자를 만난들 내 마음에 드는 분들이 없었을 것이고 이상하게 왜 나한테 걸려드는 사람은 여자분들을 특히 왜 남자가 돈을 난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돈을 벌어서 또 재혼했는데 내가 돈을 갖다가 또 바쳐야 되나 그런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야. 그래서 그냥 애나 모르겠다. 자식이나 보고 살자. 정말 핀 눈물 흘린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정말 자식의 금이 한양을 진짜 정말로 자식 보고 살았던 그 만큼의 자식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. 근데 알고 보니 내 몸에 병이 들어있네. 너무 안 좋아. 그러니 병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. 그렇게 저 건강에 장담하지 마시고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건강검진 꼭 해보라고 싶어. 왜? 빨리 내가 훗날에 어디까지 왔어. 그걸 막기 위해서 초기네. 뭐 이제 시작할라 하네. 할 때 막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이 건강수만 막아간다면 손녀 손녀들 보면서 내가 고생한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자식을 막 이렇게 키워놨을 때 이런 보람이 있었구나. 늦복은 있으니까 늦복에 만족하시면서 손자 손녀들 보면서 웃으면서 사세요. 그 다음에 다 했나요? 다 했나? 어디까지 했나요? 86세 하지 않았어요? 57세 뭐 어디까지 했나요? 86세 아닌가? 69세? 69세인가? 응. 아, 난 잘 안 보니까 거기. 69세 했어? 안 했어. 하세요. 안 했는지 옛날에도 몰라. 아, 지금. 안녕하세요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69세 번.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9시에 정말로 집안에 곡소리가 많이 들리라는 오늘 올해는 곡소리가 나라는 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묘가 잘못됐어.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산을 깎아서 뭐 집을 질 거야.
내 집을 네 모델 할 거야. 뭐 내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야. 내가 뭐 시골로 갈 거야. 그런 분들은 올해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고. 그래서 내가 또 이분들은 친구하고 뭐 만나서 개 모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돈 갖고 뭐 불려 나가려고 마음 먹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올해는 내가 조금 조심하라고 싶고, 그다음에 1월생 특히 5월생 8일생들은 머리를 조심해야 될 때고, 그리고 이분들은 타고났을 때부터, 뭐 타고났을 때부터 그런 분이 어디 있겠냐면은 내 주력 따라 내 머리 수준으로다가 몸이 안 좋다는 수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 머리 특히 조심하시고 심장 조심하시고 내 마음을 올해는 많이 다스려서 갔으면 좋겠고, 내년 올해는 아 그래도 아 내가 노트북을 이걸 보면서 올해 내가 진짜 내가 가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했다. 아 너무 다행이다. 그 가게를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그 사람 망했더라. 아 내가 나도 갔었으면 내 돈 다 망했을 걸. 그런 말을 아마 그런 마음이 내년은 분명히 들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든지 자중 했으면 좋겠습니다.